앞을 보도록 덤벨을 가슴 앞으로 올린 후 한 팔씩 손목을 돌리며 위로 들어주세요. 한 팔씩 번갈아 가며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덤벨 위로 들었다가 호흡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천천히 들었다가 팔에 힘주며 내려주세요. 저희는 3kg의 덤벨을 들었어요. 개인에 맞춰 무게를 조절해가며 따라해주세요.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덤벨을 잡고 팔꿈치 고정한 상태에서 한 발씩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 접어주세요. 덤벨이 없으신 분들은 물병에 물을 넣은 후 들고 따라해주세요. 물의 양으로 무게를 조절해가며 내게 맞는 무게 찾아볼게요. 20근의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2두근의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덤벨 끝이 앞을 보도록 접고 어깨 높이로 들었다가 트위스트하며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덤벨 들어올릴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동 없이 동작 반복해주세요. 덤벨을 귀 옆으로 든 상태에서 팔을 펴며 덤벨을 위로 들었다가 내릴게요. 호흡 내쉬며 덤벨 들어주세요. 덤벨을 힘있게 들었다가 팔과 등의 힘으로 잡아주며 천천히 내려볼게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보다 자극을 느끼며 점차 무게를 늘려가 보세요.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덤벨을 잡고 정면으로 한번, 사선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덤벨을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고정하고 팔의 안쪽 힘으로 들어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허리에 힘주고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덤벨의 끝이 앞을 보도록 접어 어깨 높이로 든 상태에서 중심 이동하며 사선으로 한 손씩 뻗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날개뼈는 아래로 내리고 팔을 길게 뻗어볼게요. 속도는 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극이 잘 느껴지는 속도를 찾으며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하나로 끝이 앞을 향하도록 양손으로 잡고 좌우 어깨로 옮겨볼게요. 호흡 내쉬며 덤벨 이동해주세요. 덤벨은 어깨 위에서 살짝 떨어져야 해요. 덤벨을 내릴 때에도 힘이 풀리지 않게 잘 잡아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머리 위로 덤벨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작에 집중하며 끝까지 이어갈게요. 손등이 앞을 보도록 덤벨을 들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 아래로 숙이며 팔꿈치 뒤로 당겼다가 무릎 펴고 상체 올라와 팔꿈치 당기며 덤벨 가슴 앞으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덤벨 들어주세요. 등부터 어깨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동작이에요. 마지막 동작이니까 끝까지 힘내볼게요. 매끈해지는 상체 라인을 상상하며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